도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허물과 죄를 일일이 상세하게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이들의 죄를 드러내신 것은 이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2절.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3절.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4절입니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5절. 우리 왕의 날이 방백들이 술에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도다. 6절.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7절.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달구어진 화덕처럼 언제나 죄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건 본성이죠. 이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도무지 그들에게는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9절.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음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느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12절.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둔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13절.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배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듯. 15절.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16절.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공급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릇 갈 때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이들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같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인으로 전락한 거죠. 14절에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하나님의 지적하심, 책망, 그리고 이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끊임없이 이들을 부르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죠. 사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복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